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5일 4회차 수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반떼와 더불어 수출 효자인 투싼의 4세대 NX4가 출시 예정입니다. 올 여름이나 하반기쯤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투싼은 현대차에게 있어 해외에서 아반떼와 더불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출 물량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투싼은 1세대 2004년 3월 아반떼 XD 플랫폼으로 처음 개발되었고요. 2009년 2세대부터는 소나타 차대를 줄여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코나에 눌리고 산타페에 치이던 애매한 포지션으로 이번 4세대 투싼에서는 크기가 커지고 화려한 옵션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모습은 일단 익숙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베뉴에서 봤던 아주 괴기스럽고 괴랄한 하지만 존재감만큼은 뚜렷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채용이 될 듯 합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비전 T 컨셉에서 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베뉴, 코나, 넥소, 현대차 SUV에 장착된 헤드램프 중 유일하게 달랐던 기존 투싼의 헤드램프가 눈썹이 반전돼서 통일된 형태로 바뀔 듯 합니다. 펠리쉐이드와 같이 컴포짓 헤드램프도 적용이 될 듯 하네요. 앞모습에서 최근 출시된 소나타, 그랜저와 같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있는 추세입니다. 이 차급에선 의외로 액티브 셔터도 적용될 듯 합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지하던 후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번호판도 트렁크 리드로 올라오면서 좀 더 스포티해졌습니다. 리어 루프라인은 최근 현대차에서 밀고 있죠? 쿠페형 서브 같은 실루엣이 미쳤습니다. 한껏 치켜올린 리어 범퍼와 슬림해진 테일 램프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에서 투싼에 입히고 싶은 스포티한 이미지인 듯 합니다. 이제 측면 모습을 보시면 아반떼에도 적용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좀 독특한 부분이 원형의 휠하우스가 지프와 같은 오프로더처럼 사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각 휠하우스는 원형에 비해 상남자 스타일이 좀 묻어나죠. 그래서 주로 오프로드 차에서 사각 휠하우스를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사이드미러는 플래그 타입이 아니라 A필러에 딱 붙어있네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옵션을 보시기 전에 옵션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얼마나 기계를 좋아하고 기계에 대해서 박식하면 크루들 사이에서 기계 노예로 소문난, 안녕하세요, 딥러닝박입니다. 실내는 그렇게 많이 오픈된 정보가 없지만 공개된 스파이샷을 봤을 때 그냥 아반떼 실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핸들이 똑같고요.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등 레이아웃을 봤을 때 상당히 최근 출시된 아반떼 CN7하고 많이 공유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전 현대차의 중소형차에서 적용했던 에어벤트를 밑으로 깔고 인포테인먼트를 플로팅 타입으로 상단 대시보드로 쭉 뽑아 올려서 비정형화된 형태였는데 반해 이번 신형 투싼에서는 에어벤트를 위로 올리고 매립형으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예전에 차 좀 타셨던 분들은 원딘, 투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투딘이네요. 갑자기 막 투싼 사서 오디오 튜닝을 하고 싶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그리고 계기판도 아마 풀 LCD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아반떼와 같이 하이브리드용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 표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기판을 쓰기 위해선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최소 산타페 가격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가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제네시스 같은 E급에서는 잘 쓰지 않는 펠리세이드와 소나타에서 봤던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튼식 기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 형태를 쓰면 센터펫이 아래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죠. 투싼도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의 실용성은 많은 수납 공간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거의 러시안 인형 수준의 수납 공간을 A에서 봤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128D를 저번주에 했었죠. 근데 저는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128D를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28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심방송이라고 헤드라인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심을 쏙 뺀 완벽히 객관적인 그런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랜드로버를 대표하던 거의 랜드로버의 정체성, 랜드로버 자체를 의미하는 디펜더가 뉴 디펜더로 무려 6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60년이면은 거의 뭐 헨리 이상이 한 바퀴 돌아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주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차량이죠. 1948년에 최초의 대표 모델이 나오고 2015년까지 생산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 옛날 차라 디펜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랜드로버는 영국에서 당시 미국의 지프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과 야전성에 감탄을 하며 지프와 같은 차를 만들자 하고 영국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했던 차량이죠. 전쟁 후에는 민수회사에 양도를 하고 1960년대에는 랜드로버의 고급 브랜드인 렌지 로버까지 런칭을 해서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랜드로버의 차종이 하나라서 따로 모델명을 부르진 않았지만 90, 110, 130이 있었다고 하네요. 90은 2도어 4인승,
110부터는 4도어 4인승 7인승이 있습니다. 7인승 사심 아닙니다. 모델이 세분화되면서 디펜더라는 이름을 붙였고 랜드로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디펜더가 드디어 뉴 디펜더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전의 디펜더에 비해 새로운 뉴 디펜더는 랜드로버보다는 레인지로버와 흡사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깍두기 같은 각진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디펜더의 공도에서 타면 차에게 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에서 확실히 도심형으로 많이 바뀐 듯 합니다. 하지만 지프와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프로더로서의 성능과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한 듯합니다. 일단 기존 디펜더의 프레임 바디에서 레인지로버의 나름 전통인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대를 채용을 했습니다. 오프로드에 있어 모노코크 차대는 상당히 쥐약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랜드로버 측에서도 모노코크 차대이지만 비틀림 강성은 프레임 바디에 비해 오히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탈출각이라는 게 있죠. 일단 이전 디펜더 90은 접근각 47도, 탈출각 48도, 110은 접근각 50도, 탈출각 35도. 횡경사 각은 무슨 횡경막이야? 무슨 횡경막이야? 뭐야 이거? 횡경사 각은 40도, 등판 각도 45도, 도광 수심은 500mm입니다. 신형 디펜더는 포더 110 기준 접근각 38도, 탈출각 40도, 도광 수심 900mm라고 나와 있군요. 900mm.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물속에 수륙 양용인 것 같죠?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도광 수심 외에는 오프로드 성능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올망졸망하고 기어진 외관과 아울러 실내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최신 기술을 대거 채용해서 오프로더라고는 믿기지 않는 굉장히 세련되고 럭셔리해졌습니다. HUD PB 프로 풀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리모트 앱에다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그리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이게 오프로드 차 옵션이라고? 이 정도 기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차를 옵션만 보고 사나? 차는 차 본연의 성능이나 어떤 기본기를 보고 사야지. 그러니까 차 본연의 기본기 옵션. 특히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레인지 로버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랜드로버에선 제가 알기로는 디펜더에 최초 적용되었다고 하는군요.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듯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뻘이나 진창에 발을 담그면서까지 확인을 안 해도 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기계노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역시 기계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경쟁차종인 지프 랭글레이는 없는 에어서스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프로드에 있어 에어서스는 수리비나 관리비가 부담스러운 옵션이죠. 이렇게 저 역시 디펜더 차량 자체는 굉장히 관심이 가고, 문제는 그 말만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이란 말이죠. 저도 아직 레인지로버 차량을 직접 사서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하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차 자체보다는 AS나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국내 출시도 된다고 하니 섭외가 되면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심 전혀 없는 아주 담백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부터는 짧은 단신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출시가 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출시된 형제차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결국 하이브리드 혜택을 못 받고, 올해 계약하신 분들에겐 하이브리드 혜택을 못 받은 만큼의 차액을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하면서 1단락이 났죠. 1단락? 1단락? 혀가 없어? 1단락이 났죠. 그런데 바로 연이어 출시되는 산타페의 경우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같이 완벽히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렌토는 인증이 안 되고 산타페는 인증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인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타페 하이브리드만 인증이 되면 또다시 소렌토에는 악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산타페는 소렌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체를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일단 5월에 산타페 런칭을 봐야 정확할 듯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독 3사로 불렸던 벤츠, BMW, 아우디. 하지만 2015년 미국에서 시작된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상 초유의 국토부 인증 취소라는 초강수를 맞고 침몰해버린 아우디. 그 후에 BMW는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리고 결국 벤츠 차량만 독주해버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는 계속 벤츠의 몫이었죠. 어쨌든 그 아우디의 모기업 폭스바겐에서 2025년까지 전 차종의 전동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로드맵 2 이후에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아우디의 신차는 아주 드물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A6, A7 신형, 투아렉 신형, Q7 신형, e-tron 등 활발한 신차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인지는 몰라도 현재 아우디가 상당 부분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2일 한국 수입차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3월 아우디가
1151대를 등록하며 2월 535대보다 2배 이상 판매를 늘렸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5093대, BMW 4811대에 이어 독일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든지 독주는 소비자에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아우디의 선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 텔룰라이드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2020 월드카 어워드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텔룰라이드와 함께 소울 전기차 역시 세계 도시명 자동차에 뽑혀 기아차는 2관왕을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기아차는 현지 시간 4월 8일 월드카 어워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드에서 W40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카 어워드는 지난 2004년에 출범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자동차 시상식으로 전세계 24개국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투표 방식으로 수상차를 선정하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어워드라고 합니다. 특히 소울은 국내의 냉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작년 예약 시작 하루 만에 1년치 물량이 완판이 됐었죠. 최근 추세가 국적을 불문하고 좋아하는 차는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다만 텔룰라이드 경우는 이 좋은 차를 국내 소비자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수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이어 수카 토크가 진행되오니 수카 토크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